드릴게요. 그 정말 바다와 사투를 벌이는 영화를 찍고 나서 바다 쪽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다시 바다 중의 바다 부산에 왔습니다. 네, 역시 해운팀은 이렇게 밝은 낮보다 이렇게 검은 밤에 보는 것이 좀 제맛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신성호 감독님부터 부산을 찾은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영화 부산에서 촬영도 했고 또 첫 그 홍보 출발을 부산 쇼케이스에서 해서요. 너무 뜻깊고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 개봉한 지 조금 됐는데도 찾아주신 거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영화와 배우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열정이 느껴져서 너무 좋고요. 바닷가라는 것도 이제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눈이 좀 촉촉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정말요. 네. 네, 한예리 씨. 저도 이렇게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뵙게 되니까 아 진짜 부산 영화제에 왔구나라는 게 조금 실감이 되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즐거운 토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연휴죠. 네.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해모가 여기 계신 분들의 성원에 비해서 흥행이 별로 안 됐어요. 예.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나 작품상을 인정받아서 유수한 해외 영화제에서 저희 영화가 한국 영화 대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은 정말 꼭 한번 봐야 될 만한 영화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오늘 즐거운 밤 보내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유창입니다. 우선 아까 낮에 제가 여기 왔었었는데 확실히 네, 해가 떨어지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오랜만에 선배님들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이렇게 또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성무입니다. 이 부산 영화제가 올해 19번째죠. 제가 1회 개막식 사회를 봤습니다. 부산 영화제 집행위원이기도 하고요. 조상님이십니다. 네, 처음에 이 영화제가 여기 만들어졌을 때 부산 시민들께서 이게 괜찮을까 이렇게 좀 반신반의 하셨었거든요. 촬영하면 막 길도 막고 그러잖아요. 부산 교통이 정말 어려운데 그 불편을 참고 이렇게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세계적인 영화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원입니다. 귀엽죠? 네! 제 딸한테 맨날 듣는 소리.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 쫄딱 망한 영화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도 저기 아까 저기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작품성은 아주 진실성 인정받아서 이거 아주 기분 좋습니다.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즐거움만 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목입니다. 와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멋있다. 행보를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보시면 알고. 올 1, 2월에 한 달 동안 이제 클라우드에 묵으면서 해물을 이 해운대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뒤로 몇 개월 만에 처음 왔습니다. 이 부산 영화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해무는 정말 뭐 토론토, 뭐 하와이, 뭐 국제 영화제들에서 유수의 국제 영화제들에서 초청을 받기도 하고 특히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 보내진 한국 영화 중 예, 한국 영화 중에 선정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소감 어떠세요? 예, 뭐 그
너무 이제 긴장도 되고 설렘도 되고 어쨌든 아직 앞으로 나아갈 길은 좀 많지만은 이게 우리 국가대표가 됐다라는 그게 너무 기쁘고 사실 그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이게 수상소감 영어로 좀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오히려 앞으로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의 힘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기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해물팀과는 개봉 전에 무비토크를 함께하고 개봉 날 관객과에 대화도 하고 이렇게 부산 영화제까지 함께하니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데 개봉 내내 계속 보면서 거의 모든 행사에서 유나의 거리로 바쁘신 이희준 씨를 제외하고 이 라인업에 한 명의 이탈자도 없어요. 오늘도 정말 고스란히 그분들이 그대로 또 이 자리에 섰는데 이 강제 동원의 힘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김유석 씨가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이는 건가? 아니면 문성 씨가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이는 건가요? 아, 한현희 씨가 모이라고. 밤에 보기 좋은 영화라고 했지만 또 풋풋한 어떤 사랑을 나눴던 홍매와 동식이가 여기서 다시 만나니까 좋습니까? 네, 지금 오랜만에 다니엘 씨 뵀는데 네, 홍매와 저 사이에 선장님이 지금 껴계셔가지고 자리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매는 어떤가요? 오랜만에 동식이 보니까 사실 지금 막 도착을 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아요? 네. 영화 속에서 좀 까무잡잡 하실 수 있었죠? 네. 이제 아직도 정말 계속 뭐 망했다는 얘기 계속 하셔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해물을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IPTV나 팝업 다운로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아마도 극장 스크린에서 해물의 이 엄청난 스펙터클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부산영화제가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무대 인사 이후 8시에 첫 번째 상영이 있고요. 4일과 5일 그리고 7일에 총 4차례 그러니까 상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대표로 극장에서 해물을 꼭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천이 얼굴이 제일 크게 나와요. 네, 유천이가 벗어요. 끝.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시면 누군가 좀 진지하게 해물을 꼭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괜찮아요. 네, 선배님이 하실까요? 네. 처음에 대본 받고 정말 놀랐어요. 저도 영화 한 25년쯤 했는데 한국 영화도 그렇고 외국 영화도 그렇고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는 아마도 이게 처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큰 화면 속에서 등장인물들 누군가 한 사람의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보시면 참 좋은 그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선배님도 촬영을 하는 동안이라든지 극장에 이 영화가 개봉되어 있는 동안은 아무래도 관객과 만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약간의 안개가 쌓여있는 느낌 같은 걸 분명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모든 해무가 거친 이후에 지금 다시 바라보는 해무는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한 분씩 좀 들어볼까요? 저 끝에 유승목 씨부터 제가 들어볼까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숙연하네요. 한 명 나와서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모두 그 가수 같아요. 동방시?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저렇게 지금 맞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해무가 저한테 어떻게 나올 건지는 글쎄요. 그냥 뭐 제 아이들이 커서 해무라는 영화를 볼 나이 좀 됐을 때 그 영화를 보고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작품에 출연했구나 라는 거 느꼈을 때 되게 기분 좋아질 것 같은 작품인데 해무는 저한테 좀 그렇습니다. 조만 오시죠. 네, 저는 한 4, 5년 만에 본격적으로 영화를 한 셈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막강한 후배 배우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외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빨리 본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한 영화입니다. 네. 또 영화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철 씨? 저는 해무가 이제 첫 이제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첫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하고 감독님하고 작업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첫 영화여서 뿐만이 아니라